쇼미더코민. 여러분들께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실 때 신축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존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아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셨던 내용은 이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마포구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신축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뭐 이미 지어져 있는 새가 맞춰져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이런 고민 뭐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이 상담 사연에서 이제 마포구가 사연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단 마포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시키셔도 될 것입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잡아 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통 오피스텔의 가격이 언제 올라가고 또 언제 내려가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오피스텔 가격이 언제 올라갈까요?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으면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땅 가격이 올라가면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는 것일까요?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상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광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뿐이죠.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임대 수익, 월세죠. 그 월세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평가 방법이 바로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이죠. 용어가 좀 딱딱합니다만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월세와 또 수익률, 수익률을 역산해서 나누기 한 번만 해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작은 물건 한 채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중에 빌딩 거래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격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월세 7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12개월이면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840만 원을 각각의 수익률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3%부터 5%까지의 수익률을 잡아봤는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나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서의 수익률을 바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거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최소한 5% 정도는 돼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이 바라는 기대에 희망하는 그런 수익률인 것이고 실제 시장에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840만 원을 3%로 나눴을 때 2억 8천만 원, 4%로 나누면 2억 1천만 원, 5%로 나누면 1억 6,8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가격의 차이가 이 수익률 1%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죠. 수익률은 그대로 놔두고 월세가 8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시장에서 평가받는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만 원을 12개월로 곱하게 되면 이제 960만 원인 것이죠. 960만 원을 우리가 이미 이제 가정을 했던 각각의 수익률로 나누기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가격이 3%일 때 3억 2천만 원, 4%일 때 2억 4천만 원, 5%일 때 1억 9,200만 원으로 월세 70만 원을 받았을 때 대비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갑자기 이제 올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피스텔 가격은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대 수익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실제 그 지역에서 그 시장에서 달성 가능한 수익률, 내가 열거해드린 이 수익률들은 이제 일단은 내가 바라는 요구 수익률인 것이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차이를 좁혀서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이렇게 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이 1%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실제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것. 이 앞에 억 단위의 숫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월세 10만 원만 올라가더라도 계산을 했을 때 오피스텔의 적정 매매 가격은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인다라는 것. 이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 월세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월세가. 언제 월세가 올라갈까요? 사실상 이 이유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오피스텔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뭐 서울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월세가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곳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전에 없던 엄청나게 많은 업무시설이 집중되면서 월세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어야만 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바짝바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이 좋아지고 뭐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고 땅값이 올라가고 뭐 방송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월세가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는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들일 것이고요. 뭐 젊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수요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조건, 수요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겠죠. 내가 새롭게 오피스텔을 매입한 그 이후에 추가로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도무지 월세를 올리려고 해도 올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새로 오피스텔 한 동을 지어내는 것이 쉬운 일일지 어려운 일일지, 아니면 여기다가 새롭게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를 같이 따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은 이제 마포에서 이제 오피스텔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었죠. 실제 상담할 때 특정 몇몇 그 오피스텔 단지명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영상에서는 언급을 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시죠. 지적편집도입니다. 각 구역별 용도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좌측에 좀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일반 상업지가 되겠고요. 우측에 약간 옅은 붉은색이 근린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을 따라서 좀 어두운 색깔, 짙은 색깔로 이 띠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도로변을 따라서 늘어서 있는 준주거지역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이 용도지역의 상황 하에서 그 도로변을 따라서 지금까지는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개발이 더뎌서 3, 4층짜리 노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원래 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이제 400%까지인 것이죠. 뭐 건폐율 용적률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은 6, 7층 정도 건물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6, 7층까지 다 뽑아내지 못하고 3, 4층으로 머물러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다면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새롭게 더 높게 지어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을 놓고 아마도 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 압력이 몰려들 것이고 여기도 좋아지고 저기도 좋아지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매수하시는 내가 추천하는 오피스텔 사시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노후화된 건물들, 그 부지가 보이면 매입을 해서 높게 지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여기도 땅을 사고 싶고 저기도 땅을 사고 싶고 기회만 오면 땅을 사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는 것이겠죠.
이 지역의 전형적인 그러한 대상지가 될 것입니다.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한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이 많은 굉장히 좋은 사업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몇십 평 혹은 뭐 몇백 평 되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범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 가격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피스텔 한두 채 살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라면 딱히 나한테 도움될 건 없습니다. 주변에 경쟁 상대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신축이 준공이 됐을 때 보통 초반에는 월세가 좀 높게 맞춰지는 편입니다. 왜? 주변의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수수료 더 쥐어드리고 좋은 월세를 맞춰드리니까요. 그 월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이제 몇 년 지켜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월세 계약기간 만료가 됐을 때 세입자한테 월세를 좀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세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라면은 저 바로 옆 블럭에 더 새롭게 잘 지어놓은 오피스텔 새로 생겼으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탈을 해버리죠. 내가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주변에 더 새로운 오피스텔들이 계속해서 매년 하나씩 하나씩 생겨난다면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앞에서 보셨던 내용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세를 올릴 수 없다면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혹은 월세가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떨어진다면 가격이 어떠한 수익률 구간대에서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사놓고 왜 가격이 안 올라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셨던 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오피스텔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이 이렇게 주변에 내 경쟁 상대들, 내 세입자를 뺏어갈 만한 경쟁 상대들이 계속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개발호재 넘쳐나는 곳에 소형 오피스텔 사시면 돈 번다 이런 얘기들 너무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오피스텔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02-702-6888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미더코민! 현 시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 하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를 매수하신 것이 옳을지 호가가 계속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마포구 도하 3지구 우성 아파트, 보통 이제 도하 우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정확하게는 도하 3지구 우성이 되겠습니다. 50평형, 얼마 전에 재건축을 위한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매도 호가가 뛰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머뭇머뭇하다가 예비 안전진단 통과하고 갑자기 이제 가격이 뛰어버린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데 매수를 하는 것이 옳을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상담 사연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제 판단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도하 3지구 우성 아파트, 원래는 뭐 34평형 정도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50평을 보고 계신 겁니다. 50평의 가격을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는 평균적으로 한 16억 4천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의 매도 호가는 20억에 가깝거나 20억을 살짝 넘겨 있거나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직전 실거래가 매도 호가의 차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체결된다면 최소한 그 중간선쯤은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지를 보시면 마포역에서 상당히 가깝죠. 이 단지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몇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도보 10분 정도면 마포역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겠고 또 한강변가도 가깝게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한 것이죠. 사실 과거 재건축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을 때 예비 안전진단 통과 정도는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예비 안전진단 통과 그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그 전과 후가 이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거의 220%, 230% 정도 수준인 것이죠. 아, 용적률이 230% 가깝게 되는데 내가 알기로 용적률이 200%를 넘어가게 되면은 재건축의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바뀌어 버렸죠. 서울 아파트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계속 이제 지어져 왔었겠죠. 가장 최초에는 주공아파트를 위시한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5층짜리 주공아파트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중층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더 높은 중고층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쭉 이제 공급이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가능한 일정 연한에 도래하면서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현재까지 재건축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이 됐던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은 이제 거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시장의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어차피 여러분들 과거에 가능했던 재건축을 통해서 몇 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어차피 중고층 이상 아파트들의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인 것이죠. 떠나간 버스를 보고서 이렇게 손 흔들어 보셔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이미 상당 부분 중고층 이상 용적률이 200%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실거래가 16억 4천 정도 실제 매도가는 약 20억 그래서 그 중간선 한 18억 19억 정도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이 가정하에서 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재건축 전에 50평형인 것이죠. 그렇다면 50평형 그대로 신축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마포에서는 50평형의 신축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추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포에 은근히 50평이 넘어가는 신축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례로 삼아 볼 수 있는 게 45평과 또 50평이 넘는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의 그 4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22억으로 잡히고 있죠. 이 동일한 평당가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50평형이라면은 대략 한 25억 정도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의 신축 50평이면 최소 25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가격에서 출발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수익 환원법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사례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단 원가법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 해당 아파트를 현재의 공사비로 새롭게 지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원가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그 가격이 곧 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랑 연동이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18억 원에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아파트에 한 평당 들어가는 공사비를 두 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평당 공사비 800만 원이라면 준수한 수준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이라면 우수한 수준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충분히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일단 따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분양 평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4평형 아파트라고 했을 때 딱 이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의 공사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빠져있는 부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기계실 같은 곳들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이 분양 평수에 포함되는 부분은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은 그 절반 정도 잡아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총 비용 각각 4억과 1억의 공사비를 내 매입 원가에 추가로 더해 보시면 되겠죠. 평당 공사비 8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총 비용이 23억 원. 평당 공사비를 조금 더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적용을 했을 때는 24억 2500만 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비용 대비 신축 50평형의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전부 다 신축 50평형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매수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정확하게 와 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산정한 계산의 방식은 극도로 보수적인 방식을 적용한 것이죠. 일반 분양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새롭게 짓는 이 아파트 건축비를 내 돈으로 전부 다 추가 분담금으로 전부 다 부담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산정한 것입니다. 근데 용적률이 지금 220, 23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을 전혀 못 만드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만 평가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신축 50평형 시세보다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는 총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 매입 원가가 18억을 넘겨서 20억을 넘겨서 한 25억 원에 매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25억 원에 매수를 해버린다면은 예상되는 신축 50평형 시세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만 수지가 맞는 매수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18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괜찮은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시를 해드린 가격도 근데 시장에 직접 가셨을 때 매도 호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서 잘 이제 거래를 해보셔야 되겠죠. Show me the 고민! 용인 지역에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아파트입니다. 청약, 그러니까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인데 이 아파트의 특성상 기존 아파트 용인 한숲시티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청약을 넣는 것이 좋을지 혹은 용인 한숲시티를 바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의를 추가로 해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그 판단 기준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의 분양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좀 보고 나서 살펴보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용인 처인구에서도 상당히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용인의 현재의 이 도심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흥구, 수지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전철망이 없는 곳입니다. 철도망을 이용할 수 없는 외진 곳에 지어지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뭐 자연환경은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공동묘지가 많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중에서 용인 한숲시티와 자주 비교가 되죠. 역시 한숲시티도 철도망과는 좀 거리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은 좋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고 공통된 겹치는 성격이 있어서 좀 자주 비교가 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처인구의 북단에 위치한 아파트와 그리고 남단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그 생활권, 생활 반경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가격과 각각의 그 아파트가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용인에 새롭게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분양 가격이
용인 한숲시티의 현재 직전 실거래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 여기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최소 5천만 원 그 이상이 되겠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한숲시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그 이유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봐라, 용인 한숲시티도 과거에 분양 초기에 미분양 그렇게 많이 나고 뭐 마이너스 DP도 발생을 하고 가격도 안 오르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4억 넘겨서 5억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도 일단 분양만 받아 놓으면은 초반에 좀 어쩔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서 장기전으로 가면은 가격 상승하고 프리미엄도 붙고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낙관론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과 용인 한숲시티가 과거에 분양을 개시했던 2015년은 시장 판도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이죠. 시장의 사이클이 다릅니다. 한숲시티는 2015년도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 단계였습니다. 특히나 용인은 2018년 이전까지 계속해서 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서 2016년 한해는 전국 최고의, 전국 1위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될 정도로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던 곳인 것이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분양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초기 분양률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60%가 미분양이었고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 P로 당연히 뭐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2018년도 입주를 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2019년, 2020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용인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안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시장의 이 정점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는 그 시기, 다행스럽게도 파도 타기를 잘 한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이제 와서는 주변에 좋은 자연환경이 부각이 되고 6,800세대라는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가 더 부각이 되고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 모두가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장의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돌아서서 다음 달 혹은 내년도가 이 부동산 시장 고점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중반부를 넘어서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힐스테이트 모텔로 지금 분양을 하면 최소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겠죠. 3년 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라도 정점을 지나서 꺾이고 있는 시점이라면 내가 큰 기대를 갖고 분양을 받아놨는데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입주 시점부터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뭐 세도 잘 맞춰지고 혹시 뭐 입주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가 됐을 때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거래가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초기 단계에 미분양이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입주 시점으로 다가가면서 그 미분양이 해소되고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주 시점 가서 악성 미분양이 더 쌓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 시점에 따른 처해 있는 시장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확정돼서 나왔을 때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한숲시티보다 더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한숲시티를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